그럼 계속해서 목은 이즈댁 선생의 37살 이후 후반기 생을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은 이즈댁 선생의 나이 37세인 1365년 고려에서는 공민왕 14년이다. 원나라에서는 지정 25년 3월에 종이품 봉익대부 첨서밀직 사사 보문각 대제학에 전임되고 공신의 호는 전과 같이 단성보리 공신이었습니다. 6월에는 첨서밀직사사 예문관 대제학에 임명되고 역시 공신의 호는 전과 같이 단성보리 공신이었습니다. 이어 문관 시험을 주관하는 제조 전선사가 되고 10월에는 과거의 시제를 내고 면접을 보는 동지공고가 되었습니다. 이때 목은 선생은 과장의 서적 반입을 금지하고 답안지 바꿔치기를 금지하는 과거 부정행위 방지법을 시행하셨습니다. 이해에는 땡중 신돈이 등장하여 고려의 국정을 농락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합니다. 목은 이색 선생의 나이 39세인 1367년, 고려에서는 공민왕 16년이자 원나라에서는 지정 27년 11월에 종이품 광정대부 판밀직 사사에 임명되고 공신의 호는 전과 같이 단성보리 공신이었습니다. 12월에는 판계성부사 예문관 대제학, 지춘수관사 상호군 겸 성균관 대사성 제점서훈관사에 임명되고 역시 공신의 호는 전과 같이 단성보리 공신이었습니다. 이 해에는 절친 익제 이재현 선생이 작고했고 후일 목은 이색 선생을 귀양본에 죽이고 장남 이종덕과 차남 이종학을 참살한 이성계의 오남 이방원이 출생한 해이기도 합니다. 또 신돈의 전횡으로 무고한 관료들이 해를 잇기 시작했습니다. 목은 이색 선생의 나이 40세인 1368년 고려에서는 공민왕 17년이고 원나라에서는 지정 28년이자 명나라 洪武 원년에는 삼남인 양경공 이종선이 출생하였습니다. 목은 이색 선생은 원나라 정동행성의 일을 보는 원나라 조열대부 정동행중서성 좌우 산항 중에 천거되어 제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원장의 명나라가 원나라의 수도 연경을 공격하는 등 명의 위세가 커지고 고려에서 친명파가 득세하여 원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4월에는 관악인 국자감이 부실하여 최충의 사학인 구제학당에 공민왕이 직접 방문하여 왕한석이 그의 아들과 제자에게 시경, 상서, 주례 등에 대해 무선비들의 해설이 소용없다며 새롭게 주식을 달았다는 삼경신의인 경의를 시험하면서 목은 이색 선생에게 시험 문제인 시권을 읽게 하여 이첨 등 7명의 급제자를 뽑았습니다. 8월에는 종이품 광정대부 3사 좌사에 승진되었고 공신 호는 전과 같이 단성보리 공신이었습니다. 목은 이색 선생의 나이 41세인 1369년 고려에서는 공민왕 18년이자 명나라 흉무 2년 4월에는 고려가 명나라에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하고 원나라의 연호 사용을 중단하고 명나라의 연호를 쓰기 시작하는 등 고려에서는 친명파가 위세를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의 무리한 조공 요구를 견제하기 위해 명과 부권에 대한 양다리 외교를 전개합니다. 아무튼 그해 6월에 목은 이색 선생은 정이품 하계의 품계인 숙록대부 삼사우사, 진현관 대학사, 지춘수 관사 겸 성균관 대사성 제점사 천감사로 고쳐 임명되었습니다. 이에 8월에는 재차 과거를 주관한 동지공고가 되었고 장남 문양공 이종덕이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어 문과에 장원급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남 문양공 이종덕의 처자들이자 목은 이색 선생의 장손 중인 사윤공 이맹요가 출생합니다. 11월에는 원나라와 국교를 단절하고 원나라가 지배했던 동령부를 공격하여 탈환했습니다. 목은 이색 선생의 나이 42세인 1370년 고려에서는 공민왕 19년이자 명나라에서는 홍무 3년, 명나라가 처음으로 과거소를 내려 고려 선비에게 명나라 과거에 응시하도록 하자 목은 이색 선생은 고시관이 되어 명나라 과거에 보낼 공사를 뽑게 되었습니다.
공사 선발을 위해 초장, 2장, 3장 등 세 번의 시험을 걸치는 3장 통고법을 실시했습니다. 명나라 과거에 임할 공사로 이승인, 박실, 권근, 김조, 유백유, 박의정 등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때 공사 합격자 중 권근의 나이가 18세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권근이 바로 목은이색 선생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정몽주, 정도정 등과 함께 배원 친명을 주장했고 이성계의 역성혁명에도 함께한 양촌 안동권 씨 권근입니다. 목은 이색 선생의 나이 43세인 1371년 고려에서는 공민왕 20년이자 명나라에서는 홍무 4년, 봄에는 과거를 주관하는 지공고가 되어 김잠, 김약향 등 유관 등 33인의 인재를 선발하였습니다. 4월에는 명나라가 대외체제를 정비하고 북원을 압박하자 고려는 명나라와 북원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7월에는 목은 이색 선생은 공신의 호인 단성보리 공신에 문충보절 친화 공신의 호가 더해진 정이품 하계의 풍계인 숙록대부 정당문학에 임명되었습니다. 그 해 9월에는 모친이신 요양현군 함창군부인 김씨께서 작고하셨습니다. 12월에는 단성보리 공신 문충보절 찬화 공신에 문충보절 동독 찬화 공신의 호가 더해졌습니다. 장자 문양공 이정독의 둘째 아들인 목은 이색 선생의 두 번째 손주 문해공 이맹균이 출생하였습니다. 신돈이 공민왕 시해를 하려고 하는 음모가 발각되어 수원으로 유배를 보낸 후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성계파는 우왕이 신돈과 원래 신돈의 첩인 궁인 한씨의 아들인 신치라 폐위했다고 하고 목은 이색파는 궁인 한씨와 공민왕 사이에서 태어난 왕씨의 후손이라 주장하게 됩니다. 목은 이색 선생의 나이 44세인 1372년 고려에서는 공민왕 21년이자 명나라에서는 홍무 5년, 명나라는 나하추의 우가장 침공을 구실로 고려의 요동 출입을 금지하는 요동 폐쇄 명령을 내립니다. 그해 6월 목은 이색 선생은 정이품 광정대부 정당문학 예문관 대제학 지춘수관사 겸 판전의 사사 성균관 대사성 제점 서운관사에 제수되었으나 모친의 3년산 중임을 이유로 사양하였습니다. 공신의 호는 단성보리 공신, 문충보절 천하 공신, 문충보절 동독 천하 공신을 유지했습니다. 목은 이색 선생의 나이 45세인 1373년 고려에서는 공민왕 22년이자 명나라에서는 홍무 6년엔 명나라의 폐악질이 극에 달하기 시작하여 요동으로 향하는 육로조차 막아버렸습니다. 공민왕은 그해 11월에 모친의 3년상을 마친 목은 이색 선생을 종일품 대왕 한산군에 봉하고 예문관 대제학 지춘수 관사에 임명하였습니다. 공신의 호는 단성보리 공신, 문충보절 친화 공신, 문충보절 동독 천하 공신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해 장자 문양공 이종독의 세 번째 아들인 목은 이색 선생의 세 번째 손수 정언공 이맹준이 출생하였습니다. 목은 이색 선생의 나이 46세인 1374년 고려에서는 공민왕 23년이자 명나라에서는 홍무 7년엔 명나라가 요동의 육로를 폐쇄하여 명나라 조공은 해로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명은 무리하게 제주마 2,000피를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에서는 밀란이 일어나 최영 장군이 평정했지만 친명파와 친원파의 갈등의 골은 깊어갔습니다. 9월 하순엔 공민왕 시해 사건이 벌어져 우왕이 집권을 합니다. 또 11월에는 명나라 사신 살해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무튼 이런 혼란한 시국에도 그해 12월에 목은 이색 선생은 종일품 하계인 중대광 한산군에 진봉되고 예문관 대제학 지춘수 관사 겸 성균대사성 지소연사에 임명되었습니다. 공신의 호는 단성보리 공신 문중보 철천 친화 공신 문중보절 동덕 친화 천하 공신을 유지했습니다. 차남인 인재공 이종학이 13살의 어린 나이로 성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인재공 이종학은 간제 신영희의 문하생이었습니다. 장자 문양공 이종독의 넷째 아들인
목은 선생 네 번째 손주 판춘 추공 이맹진이 출생합니다. 목은 이세 선생의 나이 47세인 1375년 고려에서는 우왕 원년이자 명나라에서는 홍무 8년에 이니밀파가 우왕을 옹립하고 정도전 등 칭명파들을 유배 보내고 명과 원에 대한 양다리 외교를 계속해서 전개합니다. 그 와중에 가정 이곡 선생의 사위자 목은 이색 선생의 처남인 문정공 박남박씨 박창상충이 친명책을 주장하다 44세의 나이로 귀향길에서 작고합니다. 그로 인해 이니밀파는 원나라를 달래는 목적으로 8월에 원나라 고위관직을 지냈던 목은 이색 선생을 우왕으로 하여금 종 1품 3개 3중 대왕 한산군에 진봉하게 하고 연미영의 문춘 주관사 겸 성균 대사성에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신에 호도 추가하여 수중 보졸 동독 천하 공신을 내렸습니다. 목은 이색 선생의 나이 48세인 1376년 고려에서는 2년이자 명나라에서는 홍무 9년에는 차남 인재공 이종학이 16세의 나이로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어 을과에 급제하여 장흥고사에 임명되고 이어 예문관 검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남 인재공 이종학은 양성이 씨 삼중대왕 문화시 중 이춘부의 딸인 군부인 양성이 씨와 혼인하였습니다. 목은 이색 선생의 나이 49세인 1377년 고려에서는 우왕잉 3년이자 명나라에서는 홍무 10년에는 차남 인재공 이종학이 17세의 나이로 한림직학사 춘추관 편수관 겸 지재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남 인재공 이종학의 장남이자 목은 이색 선생의 다섯 번째 손자인 광목공 이수겨가 출생하였습니다. 그해 12월에는 명나라가 구금했던 요동의 고려인 350명을 풀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목은 이색 선생의 나이 51세인 1379년 우왕 5년이자 명나라에서는 홍무 12년에 이해 10월에 목은 이색 선생은 종일품 학예 중대강 정당문학 우문관 대제학 영예문 춘추관사 겸 성균 대사성 상호군으로 4년 전보다 한 단계 깎여서 임명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목은 이색 선생의 입김으로 1377년 우왕 3년 2월에 북원이 한림승지 패자적을 파견하여 우왕의 책봉을 허가하자 반짝 북원의 연호 선광을 사용한 뒤한해 뒤인 1378년 우왕 4년 9월에는 다시 친명으로 돌아서서 명의 홍무연호를 다시 사용하면서 목은 이색 선생의 이용가치급자 목은 이색 선생의 품계를 깎아버렸습니다. 이님이 실리외계의 단면을 목은 이색 선생의 품계의 높낮이로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함에도 목은 이색 선생은 세공을 깎아달라는 진정표를 작성하여 명나라에 보내 조공을 많이 깎았습니다. 목은 이색 선생의 공신의 호는 추중 보졸 동독 천하 공신이 유지되었습니다. 처남 인재공 이종학 둘째 아들이자 목은 이색 선생의 여섯 번째 손자인 진목공 이숙효가 출생합니다. 목은 이색 선생의 나이 53세인 1381년 고려에서는 우왕 7년이자 명나라에서는 홍무 14년, 명나라가 그동안 밀린 조공을 납부하라는 명목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오자 다시 북원을 이용하여 보고자 그해 9월에 목은 이색 선생을 다시 종일품 상계 삼중대왕 영예문 춘추 관사 한산군에 재임명하였습니다. 목은 이색 선생의 공신의 호는 추중 보졸 동독 천하 공신이 유지되었습니다. 차남 인재공 이종학의 셋째 아들이자 목은 이색 선생의 일곱 번째 손자인 총재공 이숙당이 출생합니다. 목은 이색 선생의 나이 54세인 1382년 고려에서는 우왕 8년이자 명나라에서는 홍무 15년, 명나라가 정식으로 5년간 밀린 조공을 납부하라는 명목으로 금 500근, 은 5만 냥, 포 5만 필, 말 5천 필을 요구해오자 다시 북원을 이용해 보고자 그해 11월에 목은 이색 선생을 또다시 종일품 상계 삼중대왕 판삼사사 문춘추관사 상호군에 재차 임명하였으나 병을 칭하여 사형하였습니다.
하지만 모근이색 선생은 명나라의 무리한 조공 요구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없자 진한 반 전색을 설치하여 조공 납부 업무를 전담시켰습니다. 모근 이색 선생의 공신에 호는 추중 보절 동덕 천하 공신이 유지되었습니다. 같은 해에는 삼남 양경공 이종선이 15세의 나이로 문과에 합격하고 장남 문양공 이종독의 장남인 장선주 사윤공 이명우가 15세의 성균시에 합격합니다. 모근 이색 선생의 나이 55세인 1383년 고려에서는 우왕 9년이자 명나라에서는 홍무 16년 명나라의 조공 납부를 성공적으로 마치라는 명을 받아 그해 3월에 모근 이색 선생은 또다시 종일품 상계 삼중대강 한산군 명예문 춘추관사에 봉해지고 모근 11월에는 판삼사사에 재차 임명되었습니다. 모근 이색 선생의 공신의 호는 추중보절 동독천하 공신이 유지되었습니다. 장자 문양공 이종덕의 둘째 아들인 모근 이색 선생의 두 번째 손주 문예공 이맹균이 13세 성균시에 합격하고 후일 부윤 이점의 부인이 되는 인재공 이종학의 첫 따님인 모근 이색 선생의 첫 손녀가 탄생합니다. 모근 이색 선생의 나이 56세 되던 1384년 고려에서는 우왕 10년이자 명나라에서는 홍무 17년에 명나라의 조공 납부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해 7월 모근 이색 선생은 제차 종일품 상계 삼중대강 한산 부원군 영해 문춘추 관사에 봉해지고 그해 윤 10월에는 드디어 진헌 반전색에서 마련한 금 500근 은 5만 냥 포 5만 필, 말 5천 필 중 금 500근 중 96근 14냥과 모자라는 것은 말 104필 등으로 대납하는 것으로 인주이시 연산군 이원경을 명예본에 명해서 5년치로 요구한 조공의 전량을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같은 해 차남 인재공 이종학은 24세의 나이로 종삼품 중정대부 성균사성에 제수가 됩니다. 모근 이색 선생의 나이 57세 되던 1385년 고려에서는 우왕 11년이자 명나라에서는 홍무 18년에 명나라의 조공 납부가 완료됨에 따라 명예 사신호 갔다가 구류 중이던 김유 등이 풀려났고 우왕의 책봉을 허락했으며 전황의 시호를 공민으로 허가받았습니다. 그 공으로 그해 12월에 모근 이색 선생은 드디어 정일품 상계, 벽상 3안 3중대광, 검교문화 시중, 영해문 춘추 관사 상호군 한산부원군에 임명되었습니다. 모근 이색 선생의 공신의 호는 추중보절 동덕천하 공신이 유지되었습니다. 차남 인재공 이종학이 25세의 나이로 정삼품 하계 봉순대부 한내부 시사 겸 지전법사사 삼사우연 예문관 직제학이 제수되고 이어 정삼품 상계 정순대부에 임명되어 당상관의 반열에 오릅니다. 장자 문양공 이종덕의 둘째 아들인 모근 이색의 두 번째 손주인 문해공 이명균이 15세의 과거에 급제합니다. 모근 이색 선생의 나이 58세 되던 1386년 고려에서는 우왕 12년이자 명나라에서는 홍무 19년에 명나라는 조공 납부가 완료되자 요동 통행을 허락하고 7월에는 조공이 3년 1조 공마 54필로 잠시 현실화되기도 하였습니다. 그해 4월에 모근 이색 선생은 다섯 번째로 조정의 인재를 뽑기 위한 과거를 주관하는 지공고가 되어 맹사성, 길재, 조연, 정권 등 33명의 인재를 선발했습니다. 명나라 조공이 3년 1조 공마 54필로 현실화된 공으로 그해 7월에는 모근 이색 선생이 제차 정일품 상계 벽상 3안 중대광 한산부원군 영해문 춘추 관사에 임명되었습니다. 모근 이색 선생의 공신의 호는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차남인재공 이종학이 26세의 나이로 정삼품 상계 정순대부 성균관대사성 판전교시사 예문관제학 보문관제학에 임명되었고 차남 이종학의 넷째 아들이자 목은 선생의 여덟 번째 손자인 양도공 이숙묘가 출생합니다. 목은 이색 선생의 나이 59세인 1387년 고려에서는 우왕 13년이자 명나라에서는 홍무 20년에 종이품 봉익대부 지밀직사사인 장남 문양공 이종덕을 하정사로 명나라에 보내 천량 이북 공험령에 이르는 땅은 모두 고려의 영토임을 밝히고 요동의 통행금지를 풀고 취소하려는 명령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목은 이색 선생의 나이 60세가 되던 1388년 고려에서는 우왕 14년이자 명나라에서는 홍무 21년 정월에 이성계의 협력을 받은 최영이 이민인과 임견을 숙청하고 정권을 잡자 혼란을 막아달라며 목은 이색 선생을 정일품 벽상 사만 중대관 판삼사사 상호군 우문관 대제학 영해문 춘추 관사에 재임명시켰습니다. 명나라가 3월에 천령이를 설치하여 천령 이북을 점령하자 고려조정에서는 이성계에게 명을 공격하여 천령 이북을 회복하라고 했으나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실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올해는 장남 문양공 이종덕이 이성계 일파에 39세를 일기로 살해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중에서는 제사를 모시기 위해 몰년을 부인 진성군 정경부인 진지유 씨가 자결을 했을 것으로 유추되는 1390년으로 잡았습니다. 이성계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6월에 목은 이색 선생을 한산 부원군에 다시 봉합니다. 이 부원군은 임금의 장인급으로 신의를 사당에 모시고 대를 이어 제사를 모시는 국가 불천의 지위도 함께 부여되었습니다. 이어 다시 8월 목은 이색 선생에게 고려 조정의 국정을 맡아달라며 다시 정일품 벽상 사만 중대관 문화시중 판전리 사사 영효사관 연회문 춘추 관사 상호군에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신의 호도 격을 높여서 추중 보절 동독 천하 보리 공신을 내렸습니다. 28세인 차남 인재공 이종학도 종이품 봉익대부로 승차시켰습니다. 10월에는 명나라에서 이성계의 정권 철탈을 늦추기 위해 이방원을 달고서 명년 하정사로 입조하여 천령 이북 공업년에 이르는 땅은 모두 고려의 영토임을 밝히고 이곳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철회해 줄 것을 명나라 황제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목은 이색 선생의 나이 61세 되던 1389년 고려에서는 우왕 15년이자 창왕 원년이자 공양왕 원년, 명나라에서는 홍무 22년, 이때 목은 이색 선생이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 있는 사이인 봄에는 차남 인재공 이종학이 29살의 나이로 동지건거가 되어 김여지, 황희 등 인재 33명을 선발했습니다. 6월 9일 정권을 잡은 우성계가 우왕이 신돈의 자신이라며 폐위하고 9살에 창왕을 즉위시키면서 민심이 흉흉해지자 7월에 다시 목은 이색 선생을 정일품 벽상 사만삼 중대관 판문화부상 서시사 우문관대제학 연서연춘수관사 상호군에 임명을 시키고 한산 부원군에 다시 봉합니다. 그리고 공신도 추중 보절 동독 천하 보리 공신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성계 일파가 9살로 즉위한 창왕이 우왕과 모의하여 이성계를 죽이려 했다며 창왕을 11월에 강화도로 유배보내고 그것에서 이성계의 소아 유구가 창왕을 시해하고 강릉의 서인으로 귀양보낸 우왕은 서균영을 보내 죽인 뒤 11월 15일 사돈벌되는 공양왕을 즉위시켰습니다. 12월에는 이에 항의하는 목은 이색 선생의 벼슬을 박탈하고 지금의 파주인 장단으로 유배를 보냈고 차남인 인재공 이종학은 순천으로 귀양을 보냈고 삼남 이양경공은 탄핵하여 관직을 박탈하고 서인으로 내려버렸습니다.
오근 이색 선생의 나이 62세 되던 1390년은 고려에서는 공양왕 2년, 명나라에서는 홍무 23년 4월에 오사충이 모근 이색 선생이 폐위되었던 우왕을 만났던 걸 구실로 극형에 처한 것을 상소하여 공양왕이 오사충과 전시에게 장단으로 가서 국문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모진 고문에도 죄 없음을 일간하니 왕은 이색을 함창으로 귀양 보냈습니다. 5월에는 명나라 사신으로 갔던 왕방과 조반이 돌아와 모근 이색 일파인 윤희와 이초가 명나라 황제에게 이성괴파를 무고했다고 하는 바람에 모근 이색, 인재공 이송학, 이승인, 권군, 우인보, 이림, 우인열, 이인민, 정지, 이기생 10명을 청주옥에 가두어 국문토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문을 하던 중 청주에 큰 수재가 발생하여 국문하던 문서관이 떠내려가고 인재공이 모근 선생을 부축하여 은행나무에 오르니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모두 풀어주라 명해서 모근 선생은 지금의 파주인 장단으로 돌아갔습니다. 8월에도 이성계 일파의 모함을 받아 재차 함창으로 귀향을 떠났습니다. 11월에는 김종현의 영모 사건의 연루자로 이색의 동조 세력을 숙청할 때 장남 문양공 이종독을 따르던 문인들도 함께 살해하였습니다. 12월에는 모든 것에 대한 용서를 받고 경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와중에도 30살인 차남 인재공 이종학은 오남이자 모근 선생의 9번째 손자인 순절공 이숙치를 출생합니다. 모근 이색 선생의 나이 63세 되던 1391년 고려에서는 공양왕 3년, 명나라에서는 홍무 24년 1월에 정몽주의 주청으로 역사 편찬을 하기 위해 공양왕은 모근 이색 선생에게 벽상사만 삼중대광 한산부흥군에 다시 봉할 것을 추진했으나 이성계파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4월에는 차남 인재공 이종학이 31살의 나이로 오대산 등 관동을 유람하며 관동록을 작성하여 시 20수를 남겼습니다. 6월에는 정도전이 우왕권을 재론하며 모근 이색 선생을 극형에 처할 것을 주청하여 왕이 이색을 또 함창으로 귀양 보냈습니다. 7월에는 정도전의 주도로 인재공 이종학을 진천으로 귀양 보내게 하고 귀양길 장사연에서 선흥정에게 목이 졸려 살해되었습니다. 10월에는 모근 이색 선생은 죄사함을 받고 부인과 함께 한산으로 귀향했습니다. 12월에는 나라에 소환되어 벽상사만 삼중대간 한산 부원군에 다시 봉해지고 공신의 호도 복원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차남 인재공 이종학은 차녀이자 모근 이색 선생의 두 번째 손녀를 유복녀로 출생시킵니다. 모근 이색 선생의 나이 64세 되던 1392년 조선 태조 1년 명나라에서는 홍무 25년 4월에 강 밖으로 나가라는 분부가 있어 금지에 갔다가 6월에는 여흥으로 옮겼습니다. 7월에는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일으켜 장흥부로 귀향사리를 가게 되었습니다. 10월에는 태조 이성계가 사면시켜주어 한주인 한산으로 돌아갔습니다. 후손들이 제사를 위해 살해되고 늦게 알려진 차남 인재공 이종학의 살해년을 1392년으로 쓰고 있습니다. 모근 이색 선생의 나이 66세 되던 해인 1394년 조선 태조 3년 명나라 홍무 27년에 8월에는 권중달의 여식으로 부인인 정신택주 안동권 씨가 63세를 일기로 작고하였습니다. 모근 이색 선생의 나이 67세 되던 1395년 조선 태조 4년 명나라 홍무 28년 5월에 여강에서 더위를 식혔습니다. 가을에는 관동지방을 유랑하다가 오대산에 들어가서 그대로 머물러 살았습니다. 11월에는 태조 이성계가 사자를 보내서 모근 이색을 불러 맞이하여 특진보궁 숭록대부에 봉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산복에 봉했습니다.
목은 이색 선생이 정중하게 사양하였지만 그러한 연고로 조선조에서 임금이 아닌 사람으로 유일하게 사대문 안에 아닌 종로 한복판에 그것도 숙명여고 옛터 옆 조계사 뒤에 목은 이색 영당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목은 이색 선생의 나이 만으로 68세이고 우리 나이로 69세인 1396년 조선 태조 5년 명나라 홍무 29년에 이해 5월에 물러가기를 요청하고 5월 7일 여주에 가서 독일을 시키러 가다가 여강의 배 안에서 급병으로 갑자기 작과하였습니다. 사인에 대한 다른 설로는 정도전이 보낸 부하 자객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부음이 전해지자 태조 이성계가 매우 애도하여 음식을 철폐하고 조회를 정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자를 보내 교서를 받들어 취재하고 부중하게 하였으며 유사에게 명하여 장사를 도와주게 하고 문정공이란 시호를 내렸습니다. 10월에는 자손들이 영구를 받들고 한주 한산으로 돌아가서 11월 갑인일에 가지 언덕에 장사 지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광암리 산 10-1번지에 있는 목은 이색 선생 묘소의 사진입니다. 문헌소원에 있던 문화재도 도난당했습니다. 바로 서천 문헌소원 목판 가정목은 선생 문지판입니다. 이 목판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77호입니다. 도난 일자는 1991년 5월 14일에서 15일경입니다. 도난 수량은 975판 중 139판을 도난당했습니다. 원래 180판을 도난당해서 그 중에 41점을 2007년 8월 9일에 회수했습니다. 아직도 139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난 장소는 충남 서천군 기산면 영모리 312번지 문헌서원입니다. 시대는 1298년부터 1351년 사이로 고려 후기의 대학자인 가장 이곡 선생과 1328년에 태어나 1396년에 졸하신 그의 아들 목은 이색 선생의 문집을 간행하게 만든 목판입니다. 규격은 가로 76cm이고 세로 22cm입니다. 현존하는 목판은 975판이 있으며 문헌소원 장판각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목판은 한국문화사뿐만 아니라 국문학상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보시는 분이 있으면 문화재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목은 이색 선조의 삶을 주마간산격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산 28세 목은 이세 인재공 이종학 선조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